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보훈군수 후보 최지혁입니다. 우리 보훈군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고민은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부작용들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수문의 불안 심리가 생겼고 일손 부족 현상과 소상공인의 매출 부진 등 시장 경제도 활력을 잃어가는 등 여러 분야가 내리막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난관을 극복할 대안을 찾아내어 제가 받은 사랑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린 일이라 생각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현실적인 계획과 강한 추진력으로 보훈군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선 7기까지 보훈군 주행에서 이루어진 지방자치 현장을 일선에서 직접 추진하면서 일반 행정은 물론 사회복지, 농업, 농촌, 지역 경제, 보건 안정 등을 몸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본군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의 물음에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최지혁이라고 감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군정을 이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원과 의회, 군민과의 소통을 군정의 제1과제로 삼겠고 또한 인구 증가 시책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의료 환경 개선과 군민의 편의시설 확충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도시 못지않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 최재형은 살고 싶은 보훈, 찾고 싶은 보훈군 건설을 위해 오직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난 38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한 자세로 뛰고 또 뛰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유능하며 추진력을 갖춘 준비된 군수 최재형을 선택해 주신다면 반드시 달라진 보훈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